사전에 보스. 이야. 맞네, 맞네. 필요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분들 구독자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어디 계시노? 어디 계시노? 와우, 벤츠. 와우. 와. 야, 안녕하십니까. 야, 멋있네 얘. 네? 멋있네 얘. 반갑습니다. 야, 차 예쁘네. 세차 깨끗하게 하고 왔네 얘. 했는데 또 오면서 또 벌레 이렇게 묻었네요. 아, 오, 차 너무 깨끗하다. 일단 내 차 좀 대게. 네. 아, 날씨 덥다. 아유. 아, 딱 잘생긴 구독자님께서 이 센스 입구로 커피를 갖다가 뇌물로 다 주시고. 뭐 외관은 진짜 깨끗하네요. 나는 내부도 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갖고 온 거거든요. 예예. 예. 이거는 원래 있던 거예요? 아니요, 제 갖고 와서 좀 아. 많이 했어요. 아, 이게 순정형입니까? 아니요 아니요. 그 안드로이드 오리론. 네. 좀 큰 화면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얼마 정도 합니까? 저는 이, 와 이런 광고 안 들어오노. 직구에서 이렇게 공인만 하면 더 싼데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110만 원. 이 국산차도 됩니까? 네. 국산은 좀 더 저렴하게 하고요. 네. 아, 뒤에 후방도 나오고. 다 순정으로 다 연동이 되어 있는데. 구독자님께서 오늘 어디서 오셨는데? 저는 대구에서. 말투는 서울 사람인가? 네. 서울에서 일 때문에 대구 왔다가 지금 대구에서 생활한 지 한 1년 조금 넘었어요. 1년 됐어요 이제. 얼굴도 엄청 잘 생기시고. 차를 그때 중고 사셨다고 했지. 네. 근데 지금 내가 앉아 있기로는 엄청나게 조용하거든요. 조조 같은 건 하나도 없고. 몇 킬로 정도 탔죠? 제가 지금 갖고 와서 탄 게 저 딱 1300km. 2000이 조금 안 됐어. 그러니까 연식 대비 키로수도 예. 적었고. 연식 몇 년식이었죠? 14년식. 연식은 좀 됐다. 네. 9년 차. 진동이 하나도 없네. 일단 한번 가봅시다. 출발해봅시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해요. 아. 이것저것 매물을 몇 개 봤는데 예. 상태도 별로고 키로수도 보통 12, 3만 최소가 그랬었는데 올라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예. 기차에서 M카를 보다가 이 매물을 본 거예요. 아. 어떤 매물이 올라왔길래 예. 예. 바로 가서 보고 바로 잡았겠네. 네. 그러니까 빨리 나름대로 이 차를 가져올 때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중고도 연식도 좀 있고 그래서 그렇죠. 수리비 문제 때문에 그렇죠. 현실이냐 이상이냐 이 문제에서 고민을 많이 했고 유튜브도 많이 찾아보고 카페 같은 데 글도 많이 찾아봤는데 네. 이만큼 이 모델이 잘 팔린 모델이다 보니까는 애프터마켓이 좀 활성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상태만 괜찮으면은 그러니까 오일료만 잘 갈아도 하겠구나. 93,000 탔는데 뭐 키로수가 너무 좋아서 고질병이 어제 뭐가 발생했는데요? 후미드. 아, 테일 램프. 네네. 뭐가 문제 들어봅니까 지금? 안 나와요. 아, 안 나오는 거. 그래도 그 지금 하신 일은 뭡니까? 저 건설 현장 관리 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또 뭐가 뭐 걱정이 돼서 그렇다 하셨지? 처음에 예. 가져왔을 때 말씀하신 예. 것처럼 떨림이나 뭐 그런 건 없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보기에는 누유도 없애 보였어요. 근데 본네트를 열고 그 하부 쪽에 예. 좀 찌든 그게 있어가지고 처음에 가져오자마자 경정비를 간단하게 받았는데 제 정비사 그러니까 미케닉 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 이거는 지금 당장 모르겠다고. 아, 그런 거 한번 봅시다. 네. 유튜브 보면은 항상 예. 매뉴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시잖아요. 예, 수동 누조작도.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봐갖고 아. 제동 그 상태라든지 아. 그런 것도 잘 몰라가지고 이게 정상적인지 아닌지 네. 그런 걸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요 앞에 가서 제가 한번 타볼게요. 네. 오늘 뭐 모한카 형님한테 가서 한번 밑에 하부는 보고 주행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소리 좀 올라오네 지금 소음이. 이게 6기통이잖아요. 네. 4기통 요즘 터보차 하고는 확실히 다르네. 가져오자마자 네. 밟아보자마자 이런 느낌이구나. 아, 이래서 묵직하다고 하는구나. 뭐 브레이크도 독일 특유의 그 감성 진득한 브레이크. 독삼사를 항상 조수석이나 뭐 뒤에만 타봤지. 아, 삼사도 아니야. 벤치만 타봤어요. 비슷해 느낌. 스티어링 질감이 좋네요. 밸런스도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무사고죠? 네. 단순 교환은 있는데 이제 차주분도 되게 제일 적게 변경됐던 차량이고. 일단 브레이크는 뭐 사제 패드를 넣는가 모르겠는데 초반 담력이 조금 약한 감은 있네. 브레이크는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조금 브레이크가 안 듣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 느껴본 바로는 그런 건 없죠. 네, 제 그렇게 네. 급브레이크를 안 밟으려고 하는 편이라서 고속도로에서 크루즈로 주행을 하는데 네. 살짝 쏠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오른쪽으로. 핸들 안 잡았더니만은 아, 오른쪽으로 가더라. 네, 가더라고요.
얼라인먼트 잘하는 업체에 가서 봐야 됩니다. 핸들이 떨고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럼 한번 봅시다. 요요 한번 올라가가지고 차 질감 좋네요. 다행입니다. 금방 적응했습니다. 내 차 마냥 뭐 하체도 지금 뭐 잡소리도 없고 하체 엄청나게 컨디션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10만이면 이렇게 한번 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체를. 네. 오른쪽으로 좀 가더라. 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 도로가 보면 네.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한 거 있거든 영상이. 건설 쪽에 하시겠다니까. 시공 자체가 배수가 오른쪽으로 되게 돼가 있거든. 우리나라는 우측 동맹이라서. 네. 그래서 진짜 정밀하게 맞는 얼라인먼트 차량들은 오히려 그 도로에 따라서 쏠림이 있어. 무슨 말인가 알겠지? 네네. 베렌을 정말 진짜 정확하게 봤거든요. 네. 근데 밟았을 때는 이 약간 토크 스티어라고 조인트 샤프트 길이에 따라서 약간 짧은 쪽이 더 많은 회전을 주는 느낌. 그게 전륜차의 그런 단점인데 그게 약간 있어요. 좀 고 토크 차량이니까 밟았을 때 긴 쪽으로 기우는 거 그게 있는데 악셀을 놨고 평지로 싹 그냥 갔을 때는 정말 정교하게 가거든요. 근데 이 노면이 약간 기울기가 좀 많은데 가면 쑥 오른쪽을 말려. 그러면 나는 내가 아니까 내 차에 대해서 아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판단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어 내 차가 왜 이렇지 얼라인먼트를 봤는데 이상한가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는 제법 이 기울기가 평평합니다. 여기 보시면 평평한데 밟았을 때도 지금 거의 바로 가거든요. 속도가 지금 아 약간 오른쪽 안에 약간 가다가 끝에 쑥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 심하게 가진 않고 심하게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가다가 어느 순간에 살짝 넘어가는데 그때부터 이게 쭉 가는 거죠. 맞네요 맞네요. 아 갑니다. 이게 그 힘이 많이 들어가요 손에. 하늘 이쁘다요. 네? 하늘이 이뻐요. 많이 가는데? 그죠. 좀 많이 가는데? 그러니까 속도가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사고차 그게... 아니라 이제 네 그건 아니에요. 사고차가 아닌데 이렇게 갈 일이 없는데 조회를 한번 했을 때 예. 그러니까 앞뒤 범퍼 교체가 여기 있는데 이 유독 이 앞쪽에서 수리했던 금액이 좀 컸었거든요. 하체 시다바리에 한번 때린 차 그런 것 같아. 하체 시다바리를 때린 차들은 이런 그 질감의 느낌이 나거든요. 저번에 5,000만원짜리 수리한 BMW 네네. 차주분 찾아온 그 느낌이 지금 납니다. 이 괜찮은데 뭐 60, 70 뭐 괜찮은데 하다가 조금 네. 밟아보니까 쫙 말리보는 거예요. 에헤헤 어디 가노 어디 가노 어디 가노 이래 오면 안 돼 이래 오면 안 돼. 일정 속도 가다가 그렇죠, 어느 순간 갑자기 훅 가게 시작하더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느꼈지 네. 차주분은. 그거를 지금 저도 느끼니까 그 차도 아 소리 잘 됐네 이랬거든. 당연히 5,000만원치 수리를 했는데 잘 됐겠지. 그렇지만 미세한 그런 얼라인먼트 값은 안 잡아진다 사고차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중고차 찾기 해로 가면 타바락합니다 세게. 그게 어떤 분들은 막 밑에 그렇게 참 민폐니 어쩌니 그런 소리 하는데 솔직히 더 많이 타봐도 됩니다. 더 세게 타봐야 되고. 아니 돈을 그래도 몇 천만 원 투자하는데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잡히거든요 이런 건 잘. 그렇게 가져올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가격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이 차량이. 얼마 주고 사시나? 1800 후반대예요. 후반대? 네. 이 정도 시세가 원래 얼마 정도 하죠? 2000만 원? 2000 중, 초중반? 그걸 뭐 감안하고 사셨으니까. 네, 그래서 부대비용까지 해서 2,100이 안 드는 차량이에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요 카센터 사장님 차 봤어요. 그 1,300만원짜리 그거는 질감이 디젤인데 차량 질감 자체는 이게 더 좋아. 가솔린 6기통이니까 소프트하고 한데 주행 질감은 그 차가 더 좋아. 더 오래됐는데 쏠림 이런 게 없고 쫀득쫀득한 것이 이게 사고 때문에 그러는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쫀쫀함이 그거를 느끼고 나서부터는 좀 네. 이렇게 핸들을 잡는데 힘이 더 들어가게 되더라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장거리를 많이 다닌다거나 주행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어갖고 그래도 나중에 한번 싹 잡을까 하는 건데 그게 안 잡아질 수도 있습니다. 맞힌 차들은 네. 뭐 붙인 차들은 밑에 뭐 열어보면 알지. 저도 디젤을 좀 오래 탔어갖고 휘발유 차는 이게 처음이에요. 가네.
견디나 보네. 괜찮다 생각합니까? 그나마 저는 좀 무뎌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주행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그래도 신경 네. 쓸 텐데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는 타고 댕길 만은 한데 내 같으면 안 산다. 자등한다. 아 진짜로 주행 질감도 좋고 차도 조용하고 하체도 좋고 한데 이제 쏠리는 것 때문에 저는 절대로 안 살 거거든. 저는 어차피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것 때문에 몇백만 원에 싸면 사도 됩니다. 싸게 사는 거는 맞잖아요. 네, 그렇죠. 사람에 따라 다른 거고 이게 정답이 아니니까 엔진 미션은 괜찮아. 다행이야. 지금 기아 뺐거든요. 네. 엉엉 소리 나네. 뒤체결되는데 느낌이 하나도 안 나. 중립에서 기어 들어간 느낌이 안 나지, 지금. 네. 예. 네, 그, 지금 기어 뺐다가 이었다가 제가 했습니다. 그만큼 변속기는 아주 양호하다, 상태가. 그 전에는 뭐 타고 다니셨습니까? 10년 전에는 크루즈 2.0 예. 디젤을 탔었고요. 그 다음에는 소렌토, 구형 소렌토, 포르테프. 이거는 옛날에 제 드림카 중 하나였던 거라 그랬는데. 그거를 갖고 와서 그것도 한 7개월 정도 타고 이 차량을 가져온 거죠. 예, 바꾸고 나니까 만족도는 지금 엄청 좋아요. 솔직히 엄청 좋아요. 네. 정숙감도 그렇고 조용한 것도 그렇고 질감 자체가 다르고 그러니까 네. 사람에 따라서 차를 초이스하고 또 만족도가 다르다 그걸 느낌. 이건 뭐 행님한테 한번 와봤습니다. 이거 똑같은 오너니까 더블리. 오 형님 키사는요? 이 차 와 뭐지? 이게 뭐더라 이게 이름이? CCCCCC 아테온. 아테온 맞다. 이야 멋있네. 뭐가 문제 있는데 새 차 아닙니까 이거? 아니 단벨트 달고 어떻게 문제야? 아 단벨트는 깔았어요. 이 구독자님 벤츠 행인과 똑같은 거 어떻습니까? 14년식 가솔린 E300 질감 좋대요. 1800만원 어 네. 9만키로 어 키로 좋다. 키로 좋은데 밸런스가 안 나와. 내역이 조금 많긴 했어요 이것저것. 여기에는 따로 표기는 안 되어있고 여기는 현재 펜다 본네트 뭐 다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앞에 판넬도 마찬가지고 뭐 W나 X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무사고로 보시는 거 맞아요. 바디 쪽은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7만 7천 킬로 되거든요. 7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약간 여기 요 배관이 끼든 젖어 보이는 느낌. 이거를 그래서 그때 카센터에서 딱 닦아줬어요. 지금은 깨끗해요. 그래서 그 카센터 미케닉 분이 하시는 말씀이 2,000km를 한번 달려봐야 안다 했는데 아직 2,000km는 안 됐고 제거하고 나서 어디서 새는지 많이 새는지 그거를 네. 판단해야 되니까. 아 뭔지 알겠네. 저 밑에 두 개 라인 닦은 지 얼마 됐어요? 이제 한 달 되고 하는 거 받자마자 닦은 거거든요. 그럼 뭐 크게 교환해야 될 부분은 아니지.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일단 그만님한테 이렇게 요청한 이유가 네네. 아직 보증이 남 그러니까 한 달 2,000km 보증이 남아 있으니까 네네 보증안에 뭐 할 수 있으면 네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으면 보험 좋지. 보험 좋지 그거 이건 다 그동안 신경한 건 아니야. 아 그까지는 안 먹었지. 문금 아니네. 그럼 뭐 얼라이를 한번 보이소. 네 얼라이. 사고 때문에 뭐 그런 거 알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괜찮네. 연탄이라 하나 샤프트 댐퍼 괜찮네. 상태 하체 상태는 뭐 뒷태우도 마찬가지고 괜찮네. 도장하면서 이거 뭐 엄분 많이 튀네. 쇼바도 괜찮고 쇼바도 안고 쇼바도 아 하체 좋더라고요. 다 보니까 여유가 하나도 없네. 상태 좋네. 가만 안 돼요 그냥. 예. 하체 뭐 이렇게 잡소리 그런 거 전혀 없죠? 어때요? 아직까지는 그런 거 못 느꼈어요. 어때요? 링크들 또 부싱도 다 괜찮고 이쪽이 약간 좀 빼이는 거 아니죠? 이게 다 닦아놓으니까 쇠 오일이 살 빼이네. 일단 하체 한번 들었을 때 다 보고 하체는 딱히 뭐 이렇게 손볼 만한 건 없어요. 하체는 그때그때마다 뭐 이상한 소리 나면은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점검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뭐 예방경찰에서 교환하고 물론 좋지만 돈이 많이 가니까 사고 전에 하체 좋다 하더라니까 역시나 들어보니까 하체는 이상 없고 오일 누유 없고 미션 없고 미션도 거의 누유는 없습니다. 네 그렇답니다. 요게 약간 뭐 빼이는 이거는 좀 아 이 정도는 뭐 괜찮아요. 아 이 정도는 뭐 이거까지 얘기하면은 모셔놔야지. 그렇지. 엔진도 마찬가지로 엔진 오일 색 누유되는 건 없습니다. 깨끗하네요 엔진. 진짜 깨끗하네. 올팬 저 안쪽으로도 깨끗하네. 다 깨끗해. 걱정 많이 했는데. 아까 전에 그래도 이렇게 누유가 있었으니까 네. 현재 있었으니까 그거는 제가 어디서 세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새는 건 아닙니다. 아, 아까 그 호수 미션 콜로 호수에 다이아몬드 흑기 쪽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흑기 호수잖아요. 공기가 에크를 지나서 솔트 바디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가잖아. 여기 보면은 이거 아 이렇게 오 와 그 찾 떠냈군요. 서울에서 못 찾았다며요. 이게 여기서 이제 고인 것들이 떨어졌어. 근데 여기는 오일이 올리, 공기를 가는데도 오일이 없잖아요. 나바가스. 불가의 가스가 재생하면서 불가의 가스 안에 있던 이제 가스가 이제 약간씩 누유되는. 오, 차단해 붙어. 이야. 또 맞네, 맞네. 여기서 떨어져서 이제 저 밑에가 떨어지는 거지. 오, 야. 이렇게. 어, 이걸 찍으세요. 근데 이거는 보증은 안 돼. 보증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최선인 거니까. 여기 이제 밴드가 약해지면은, 네. 이제 이쪽에서 이제 항상 불바이 가스 자체가 흠으로 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 있는 건 아니고, 네네. 어느 차든 간에 다 불바이 가스가 새니까 이 정도는 있는 거다.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하려면은 이제, 잡아주려면 요거를 이제 바꿔주면 되죠. 밴드하고 딱. 그전 차량은 엄청 심한 걸 갔었기 때문에, 네. 저거는 되게. 그래서 그냥 애교가. 애교 그냥 사상한지 닦아주죠. 닦아주고 타면 됩니다. 그거 아니면은 이게 떨어질 게 오일이 없거든요. 저는 보고. 이거는 오일 루인은 아닙니다. 안, 보증은 안 될 것 같긴 한데. 보증은 아니에요. 이건 엔진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또 장인 정신으로 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네. 컴프레셔 오일 괜찮습니까? 아니, 컴프레셔도 괜찮고. 차도네. 차도네. 대발을 한번 보고 싶은데 연비 때문에 못. 오일 언제 달았다는데? 그니까 갖고 오기 전에 한번 달았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네. 그런 거죠. 그거는 저도 모르죠. 언제 달았는데. 올량은 좀 정상. 아 올도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네. 네. 네. 좋습니다. 올 색깔도 아직 괜찮네. 얼마 전에 가는 집 그리고 오른 집 안 달았네. 고개 행위를 좀 하면 되긴데. 오늘 가는 데 그렇습니다. 가면 되긴데. 괜찮다. 그렇지. 야 멋있네. 빗도우하고 앞대우 오일 한번 갈아줘요. 그쵸, 디퍼렌셜 올 때문에 그 경적인 문제되는 차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 대우가 에러 나버리면은 아니라니 미션 대우 이런 것들 주기 좀 아차서 올 갈아줘요. 그런 것만 해주면 뭐 그 문제 없겠지. 아 그럼 그것만 해주면 문제 없지. W212E300 14년식 9만키로 차량의 벤츠를 한번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체 깔끔하고 예, 저 잘 산 것 같습니다. 1800만원대에 샀다고 하니까 아무튼 삐딱하게 가는 그거는 한번 얼라이먼트 또 제대로 한번 보시고 네. 그래도 삐딱하게 간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어디 뭐 하체 데미지 몰라 뭐 쿵 때리가지고 빨았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없지 형님? 그러면 타격 받은 거 그런 거 아마 그러면 얼라이먼트를 보면 잡힐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타고 다니세요. 네. 그래. 이 뭐 만족한다니까 내가 삐뚤어에 간다고 막 좀 팩트로 깠는데도 기분 좋다고 하니까 네. 차 애정을 가지고 그래 한번 해보이소.